어,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혼자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아, 으름 먹어요, 으름. 어, 저 제가 그쪽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예, 오세요. 아, 여기 혼자 사시는 분 맞으시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옥도령입니다. 아, 옥도령이요? 예. 아, 예, 저는 서울에서 온 저 이도령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 들어본 이름이네요. 아, 옥도령이시라면서. 아, 예. 아, 저는 본명이에요. 본명이세요? 예. 아우, 실례했습니다. 저 장난치시는 줄 알고.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구슬옥자, 예. 거늘도자, 또 거늘일령자. 그렇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이름이네. 아, 그래요? 아, 그게 뭐, 아, 올라가네. 어제 때리시는 줄 알고. 벌레가 올라가네. 그렇죠. 오! 산으로 들어오기 전 1년 동안 산을 둘러본 후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수풀로 우거진 거친 땅을 밤낮 없이 일구고 꽃씨를 뿌렸는데요. 그때 고생 아닌 고생으로 오늘날 꽃향기로 물든 가을을 눈앞에 펼쳐놓을 수 있게 됐죠. 여기 사세요? 여기 우리 집이요. 와, 정말 예쁜 곳에 사시네요. 네, 제가 원래 꽃을 좋아해서 도시 살 때도 그 베란다가 전부 꽃이고 거실을 그 안에 햇빛 들어오는 데까지 다 꽃을 심었어요. 이 꽃을 많이 심어서는지 저도 좀 많이 이뻐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 많이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마예요? 네. 오, 오늘 처음 보는 게 많네요, 진짜. 과일처럼 위에 열려서 열매 마라고 불리는데요. 어, 이게 마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마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보통 땅에서 이거 이제 재배하는데 이건 네. 하늘에서 이렇게 열려요. 이것도 하늘만가요? 예, 열매 말아요, 열매. 아, 오늘 하늘 수박을 본 게 그 우연이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네요. 다 이렇게 위에 달려 있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재배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이 예전에 네. 그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 그 경매 저걸 했어요. 아, 그 도매상을 하셨구나. 예, 예. 한 20년 이상 했어요. 그 새벽에 나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예. 물건을 이제 사고 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음식을 절대 못 먹으니까 이 위가 많이 상해가지고 네. 위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된 건데 위에 좋은 여러 작물들 중에서도 키우기 쉽고 먹기에도 편한 열매 말을 선택하신 거라네요. 좀 특이한 게 있으니까 오! 뭐야 이거? 어, 이게 뭐같이 생겼는데? 승희 씨 얼굴같이 생겼어. 아, 제 얼굴이요? 아, 여기 눈이고, 네, 여기 코고. 네, 입이고. 이게 지금 한쪽 눈 감고 이렇게 이렇게 윙크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오, 신기하다.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네. 마! 말하고요. 네. 이 잎은 왜요? 이것도 먹으려고요. 아, 이것도 먹어요? 마잎? 예, 예, 마잎. 요거는 진짜 진짜 예쁘다. 이야, 아주 왼쪽 가슴에 이렇게 심장. 도령님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어휴, 재밌는 사람이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네, 충분해. 다 씻었습니다. 아, 어, 다 씻어요? 네. 여기 썰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액. 뮤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뮤신. 뮤신이요? 네. 이 찐득찐득하게 으! 오. 이게 몸에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말을 비롯해 줄줄이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도라지에 표고버섯까지 자연인의 몸에 맞춘 건강한 재료들인데요. 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요? 예, 이 마잎 삼밥 만들 거예요. 마잎 삼밥. 자, 찹쌀밥부터 넣고요. 아, 표고버섯하고 마, 도라지하고 그거를 마이프로 싸서 예, 먹는다. 예. 어, 마이프를 또 이렇게도 활용을 하네요. 예, 이 마이프 넓어서 하기 좋아요. 초창기 산행에 나설 때 챙겨가곤 했던 마잎쌈입니다. 이게 간단해서 먹기 좋다는데요. 이걸 또 쪄야 돼요.
아, 이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네.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마잎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살짝 쪄줍니다. 이러고 조금만 있으면 돼요. 아, 네. 어, 기대돼요. 네. 네. 아.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잖아요. 건강한 맛이 조금씩 익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오. 산의 기운을 품은 마잎 쌈밥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맛이 궁금하네요. 예. 어우, 따끈따끈하네. 아, 부드럽네요. 맛있죠? 어, 마잎이 맛있구나. 보기보다 굉장히 얘랑 부드러워요. 네. 마는 좀 맛이 아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버섯은 진짜 향긋한 맛이 나고 도라지는 약간 쌉싸름한 맛 예. 나는 게 양념 없어도 맛있는데요? 옛날에 이거 짜게 먹어가지고 요새는 네. 가능하면 이게 소금을 별로 안 넣어요. 아. 절 음식이에요, 절 음식. 여관에선 바뀌기 힘들다는 입맛도 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드시네요. 네, 맛있어요. 맛은 좀 심심하지만 이런 게 또 건강식이죠. 건강을 되찾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요. 어, 이리 와보세요. 우와, 오, 영지 아니에요, 영지? 색이 다 안 들었네요. 네, 아직 지금, 어린가 봐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따라온 게 아니고 네. 요거 상황부터 오! 오! 영지를 보느라 바로 옆에 상황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야, 자연이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럼 뛰시면서도 이게 다 보이세요? 네, 보여요.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인다고. 아, 가방을 내려놓으면요? 아니, 마음을, 아, 잡념을 아, 내려놓으면. 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예. 참나무 상황이에요, 참나무. 마음을 비우니 또 산이 귀한 걸 내어줍니다.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또 떠오르는 노래가 있네요. 뭐가 떠올라요? 상황 누가 말했나. 그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산에서 나는 이 귀한 걸 혼자만 드시지는 않는다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 시내에서 식당을 해요. 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네. 우리 집사람 좀 해주려고. 아, 네. 귀한 거잖아요. 네, 귀하니까 해주라는 네. 거지. 우리 집사람이 예전엔 되게 이뻐서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일이 힘드니까 몸이 좀 많이 불어났어요. 아무래도 어, 살이 쪘으니까 네. 아픈 데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쟤는 이쁜데 그래도 아플까 봐 그게 걱정스럽네요. 아까는 근데 지금 살이 좀 불어나서 안 이쁘다고 그러셨는데 내심 미안하셨나 봐요. 아, 또 그걸 또 귀담아 들으셨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회에서 직접 구하신 거잖아요. 예, 요새 좋은 거 있으면 요새 이제 챙겨서 네. 갈 때, 어쨌든 한 번씩 갈 때 갖다 줘요. 같이 가시죠! 우리 따라와요! 오, 이거 크네, 이거. 어? 이거 뭔지 알아요? 요게 우슬이 아니고 저기 잔대, 잔대. 아유, 잔대도 아시네. 잔대. 어, 잎을 보니 잔대가 맞네요. 승윤 씨, 어, 이제 웬만한 약촌 다 알아요. 꽤 클 것 같은데요? 예. 네. 산에 진짜 뭐가 많네요. 예, 네, 많아요. 이야, 무슨 더덕같이 큰데요? 나왔다. 와. 아, 크다, 이거. 오. 잔대는 도라지처럼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 실한 거 보니까 약효도 좋겠어요. 승영 씨가 이 먹을 복이 많나 봐요. 예, 제가 좀 먹을 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크다. 왜요? 쥐가 좀 먹었어요. 쥐가요? 예. 이거 쥐가 파먹어요? 네. 오! 아, 이거 쥐가 먹은 거예요? 예. 조금씩 다 파먹어놨네. 아. 야, 어떻게 이빨 자국 난 거 좀 봐. 에이. 쥐가 여기로 자꾸 나와요, 여기로. 아, 이거? 예. 이거 쥐구멍인가요, 이거? 네, 쥐구멍이에요. 이 마그도 나오고, 마그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덮어놓고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에이, 참. 이놈들 오늘 일을 안 했나 보네. 어떤 놈들이요? 아, 뭐, 낚시 가시게요? 아니요. 애들 교육 좀 시키게요.
꼬리 달린 요 솔방울로 교육이라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고양이다. 고양이가 있었네요. 한 달 전쯤 마을에서 얻어온 새끼 고양이입니다. 아, 이걸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내가 줄을 땡기기가 힘들어서. 네. 그래서 낚싯대로. 아, 이건 감아야 될 줄 알았다. 예. 오! 쫓아간다, 쫓아간다. 텐트에서 살다 보니까 쥐의 반갑지 않은 방문이 계속됐는데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아,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걸 잘 못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훈련 더 시켜야 돼. 아, 오, 쫓아갔다. 오, 잡았어, 잡았어. 그래, 둘이 협공해. 오, 잘한다. 잘한다. 잡았어, 잡았어. 오, 아, 근데 그 본능이 있네. 네. 점프 훈련 더 시켜야 돼요. 아, 점프 훈련. 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야. 산골로 내려온 이상 오냐오냐 키울 수만은 없는 일, 예,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낚시하러요, 낚시. 아니, 여기서 낚시를 하신다고요? 예.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구나. 예, 좋지요. 나무로. 예. 낚싯대를 고양이 훈련에 쓰다 보니 정작 낚시를 할 땐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어디 연못에 고기가 있나요? 있어요. 잡아서 이제 이어놓은 건데, 아... 이제 세월이 이제 3, 4년 흐르니까 새끼를 쳐가지고, 네.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 뭐 미끼가. 미끼 잡아야 어디?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어? 이거 뭐예요? 미꾸라지예요? 네, 미꾸라지요. 아, 얘네가 여기 살고 있네요, 미꾸라지가. 네. 어, 잡다. 어, 와. 이걸 미끼로 쓰는 거예요? 예. 네. 야, 이거 왠지 잘 잡힐 것 같은데. 으차. 오. 자, 이제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잡념을 없애는 듯 낚시만큼은 좋은 게 없죠. 그냥 마에다가 밥 먹을까요? 아, 이거 해서 먹어요. 잡념은 없어지는데 배는 점점 고파지네. 아! 물었다. 오! 아! 물었다. 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잡히네요. 네, 잡히네요. 엄청 크다. 아이고. 메기입니다, 메기. 연못에 넣어놓은 동안 아주 잘 먹었나 봐요. 진짜 큰데요? 미꾸라지 먹어 배가 불러 가네. 아, 이거 지금 미꾸라지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건 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통으로 넣으면 돼요. 이건 아까 캔 잔데. 네. 아, 다시 봐도 크다. 아, 여기, 예. 배출. 네, 아까 캔. 이건 엄나무인데, 네. 이건 내가 집에 평소에 해놨던 거고, 네. 산에서 잘라온 거고요. 요건 오가피. 오가피. 자연산 오가피요. 요거는 그 산천나무 비린내, 잡내 없애지는 거예요. 네. 이건 아까 캔 도라지요. 네. 아니, 무슨 이게 뭐 삼계탕보다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좀 맛있게 드리려고요. 오늘 메기가 잡은 거. 아, 여기에 이제 이게 메기가 들어가는, 네. 건가요? 야, 이거는 대말로 이 산에서 나고 자란 모든 걸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을철 환절기면 자연인도 챙겨 먹는 보약이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옛날 무슨 황제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 아닌가요? 저희 가족들도, 네. 기력이 딸리면 한 번씩 이렇게 해줘요. 아니 저 기력 딸리는 거 어떻게 하시고? 아, 예, 보니까 아까 산에 가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꽃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좋지요. 예. 밤에 보는 꽃은 또 그 느낌이 다르네요. 어둠을 뚫고 꽃 향기가 퍼질수록 맛있는 냄새도 조금씩 진하게 전해지는데요. 다 됐으니까 이거 들어갑시다. 가장 기대되고 긴장되는 순간이죠. 아, 자연의 맛과 그 기운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자연인의 보양식. 잘 챙겨 먹는 것만큼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요. 이 한 그릇이면 잃었던 기력도 금세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아니 농담, 아니 농담이고. 아니 아니 드세요. 아니 아니 이거 같이 먹어요. 아, 그럼 제가 먹을게요. 아, 안돼. 아, 재밌네요.
아 진짜 맛있는 거 옆에 두고 두 분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아 맛있다. 맛있죠? 아. 순실 그만 먹고 말 좀 해봐요. 네? 간을 안 했잖아요. 네. 싱겁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담백하고 고소하면서 그냥 재료의 그냥 그 본연의 맛 모든 것에 저게 다 우러나서 그런 맛이 나와요. 삼계탕 국물 맛은 아면서 지리탕 있잖아요. 그 맛이 이렇게 동시에 나요. 고기 좀 드세요. 고기 이거 같이 드세요. 아 여기 드세요. 아 이거 드세요. 아 없어요. 저도 너무 맛있네. 아우 아유 쫀득쫀득. 네, 쫀득. 살점. 입은 물론 몸이 부르는 맛에 승윤 씨 젓가락 든 손이 아주 쉴 새가 없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